왜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야 되냐면 밖에서 낚시하다가도 막 이렇게 약간 들어온 발로 화장실 급할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쵸? 그랬을 때 이 안까지 들어오면 너무 저기 하니까. 물 공급은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갖고 호수를 갖고 다니면서 세면대나 이런 데 또 아줌마들 청소하려고 이렇게 호수 하나 빼놓는 데 있어. 그럼 수도꼭지인데가 가서 연결하면 돼요. 배터리가 인산철이 두 개가 300암페어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어. 600암페어라 시동 안 걸고도 배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배터리는 태양열도 돼 있고 지금 달려오면서 자가발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은 충분합니다. 가전제품 220까지 다 돼요. 인버터가 다 돼 있어서요. 집처럼 똑같아요. 3kg 쓸 수 있어요. 나 지금 밥솥 꼽아놨잖아. 전기밥솥. 뭐 전자레인지. 자, 밥솥 여러분들 사용해 보겠습니다. 밥솥 되게 다국적이라고. 밥솥 사용해 보겠습니다. 밥솥 자 취사. 와, 밥 된다. 전기 써서 취사. 여러분들 전기 써서 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먹을까요? 아니, 냉장고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냉장고 바로 생각해 있어? 응, 있어. 그럼, 아, 전기에다 저거 어묵하고 김치하고 볼까? 그거 김치. 짠. 아, 그래? 그럼 파만 그냥 파드릴게요. 엔젤 러브님도 어서 오세요. 밥솥 밥 잘 됐습니다. 자, 깍두기 된장찌개. 그리고 김. 이거는 지금 한 총각 오뎅. 그리고 오이지 오징어 젓갈 깻잎.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지금 뭐 한다고 그랬지? 나 뭐 한다고 얘기 안 했니? 나 뭐 한다고 얘기 안 했나요? 밥 먹으면 돼. 밥 먹으면 돼? 밥 먹을게요. 죽이네요. 맛있다. 내일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재료 먹는 건 오늘이 진짜 적기다. 나 김밥 한 줄 먹고 여태 있었거든.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내가 봤을 적에 저희가 써보진 않았지만 빼면 안 되는 게 외부 샤워 시설은 꼭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예. 오지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모래 같은 거 신발에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씻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네요. 저희가 냉장고를 좀 크게 뺐어요. 예. 냉장고를 좀 크게 뺐습니다. 작은 냉장고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음식이 들어갈 게 많아요. 냉동실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 아시죠? 왜 그럴까? 생선 얼려야 되잖아. 그치? 우리 낚시를 하잖아. 낚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냉장고 들어가야 돼. 마음 방전돼서 못 가고 있어. 차 지금 충전시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30분 넘었나? 한 40분? 거의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 물도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사장관 지금 전화통화한다고 사장님이랑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체가 중고차가 오래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여기 그 등은 배터리가 퀴피아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차가. 근데 저기에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요. 그걸 내가 사용할 줄 몰랐던 거야. 그걸 켜고 충전을 눌러야 돼. 그걸 안 누르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시불이 안 되지? 버스 기사 오라이. 일종 대형 있냐고? 이거 일종 보통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기사님. 재밌으면 이 드라이브가 되게 그 탁혀갖고 운전하는 재미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높이 타고 뭐하고 이런 거는 다 불편하지. 너무 높아 높이가. 근데 높아서 확실히 시야는 겁나게 재밌고 드라이브하는 어떤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안 쓸 때 주차가 문제죠. 일단은 그쪽 회사에다가 우선 주차 시켜놓고 갈 거고 더 약간 튜닝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어디 공용주차장이나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나 대주셔야 돼요. 시공이즘을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한 거라. 지금은 캠핑카로 개조를 했으니까 이제 4인용으로 개조를 마친 거예요. 지금 의자 좌석은 총 3개 있어요. 4개요? 4개요? 옆에 보조자까지. 아, 기름값은 말씀드렸지만은 람보르기니 포르쉐 캠핑카 타시는 분들은 절대 연비 신경 안 써요. 연비 신경 쓰면 못합니다.
제가 안 되어 있네. 어떠니? 좋니? 선글라스까지 낄래? 어. 됐어? 버스기사. 어둡대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벗읍시다. 운전에 약간 지금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길 멋있어서 콜라몬 같습니다. 졸다 해변길.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지금은 캠핑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될 때 저기 여름에 시즌 때는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방 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 앞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프로님 몽상포 갔다가 저기 뭐야 삼봉 갔다가 저기에서 해루질 안 되는데 지금 꼬치까지 온 거예요. 들렸다가 지금 꼬치까지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저쪽에 뷰 좋은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블로그 이동하고 있어요. 다 왔어요. 자 여러분 저 앞에 보면 저쪽 끝라인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노을 점점 찍고 있죠. 캠핑카들 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캠핑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낚시 하면서 있으려고 정리하겠죠. 우와. 우와. 와우. 문 여니까 바다야. 어때요? 문 여니까 바다예요. 저기 이제 캠핑카들 되게 많아요. 안쪽에 보시면 차들이. 편입니다. 원투 던져놓으신 분들도 있고 원투. 뷰는 되게 끝내주죠. 여기 도다리 우럭 나오겠다고? 어, 나왔으면 좋겠다. 구이 먹고 싶다. 오늘 조금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밖에서 먹어서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날 것 같아. 뷰가 그죠? 너무 뷰가 좋아서. 저 여러분들 외국에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네.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이 테이블 하나로 다 안에 돼요. 이렇게 뼈채. 어때? 그림이죠.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오늘은 삼겹살 먹방 갈 겁니다. 묵은지 삼겹살 먹방 준비해 갖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네, 낚싯대 던져놨고요. 상당히 기가 막히죠. 네.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소리 암 자를게요. 차들이 썰어 갖고 왔거든. 양념 좀 해줘. 어, 이거 쪽파. 쪽파 있어야 좀 맛있어. 좀 내게. 한번 갖고. 열심히. 여러분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묵은지는 이따가 굴게요. 묵은지. 여기 있습니다. 통묵은지에요, 통묵은지. 향초, 깻잎. 밥 넣고 맛있게 먹을게요. 밥 넣고 삼겹살 올리고 버섯 넣고. 자 여러분 아 하십시오. 아 아 이 맛에 여러분들 원투는 이 맛이지. 네, 낚시하고 원투는 이 맛이지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경치도 좋고 바다 바로 앞에 파도 소리 들리고 원투대도 넣고 여러분 우리 또 캠핑카 버스 캠핑카도 보이고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 외적설을 방포를 해서 방포항. 네, 여러분들. 방포. 먹고 힘이 좋아. 코 쏘는 걸 이제 방포라 그러죠.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을 할 때, 제일 행복하지. 맞지? 네, 이순희 장군이 12척으로, 외적 333척을 무찔렀던 그 저기 명량해전처럼 방포해전. 몇 척이요?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죠. 그 뭐 척이 뭐 중요해. 아 이순신 장군이 다 뭐 물질렀겠지. 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 아 맛있다. 진짜 우와 꿀맛이다. 오늘 삼겹살 안 먹었으면 꿀뻔했다. 오랜만에. 날씨가 다행이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늘 그렇게 기온은 언제 차지만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지금은 기온이 차서 바람 차면 여기 못 있어요. 바람 무조건 못 들어가죠. 있어요. 그래. 제가 잘랐어요. 무슨 저거 올려 김치 아니 내일 먹어야지. 아니 오늘 먹어.
이제 더 먹어. 너무 없어. 안 돼. 먹어. 지금 몇 분 지났다 오빠야. 지금 아직 나 밥도 이만큼 있는데 너 말이 되니? 우리 먹어. 씨부래. 자, 아. 자, 아. 아. 아이고, 잘 드시네. 떨려도 아. 입질호나 봐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바뀌면 입질입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 입질이에요. 저는 삼겹살 먹을 테니까 낚시는 여러분들이 해요. 눈이 다 익었어, 묵은 게. 꽃이 해수, 꽃이 그 해루질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아침에 물 빠지면 사람들 들어가 있는 데가 포인트지, 뭘. 안 돼, 삼. 춥네, 추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오빠, 발 시려워. 응, 발 시려워, 빨리 들어가자. 따라 들어오세요, 따라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수줍어하지 마시고. 내 집이거니 생각하세요. 어우, 따뜻해, 씨. 와, 개 따뜻해. 발바닥이 따뜻해.